자, 두 번째 이슈,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또 우리나라에선 오미크론 방역 체계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미크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우세종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새로운 방역 체계에 과연 어떻게 대응될 것인지, 이것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코로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확진자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일단은 확진자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네. 있죠. 특히 이제 어제도 어떻게 보면 신기록이었는데 오늘도 또 그걸 경신을 하면서 지금 13,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제 확실히 우리나라도 이제는 1,000명대가 아니라 이제 10,000명대로 올라온 그러니까요. 모습. 네. 그러면서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이제 확실히 정부에서도 오미크론에 관련된 쪽으로 이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빠르고 사실은 감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심각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빠르게 전염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더욱더 피해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오미크론 관련된 대응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설 연휴가 앞두고 있다는 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귀경길이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귀성길이 좀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욱더 좀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는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에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권고가 많이 나오고 있죠. 3차 접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권유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자가 격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간이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원래 열흘이었는데 지금 일주일 줄었다는 거 봤을 때는 약간 좀 감기로서의 어떤 취급을 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이제 주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19 테마가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네. 있는데 진단키트들이 오랜만에 또 네.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쪽에서 좀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단키트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계속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쪽으로만 투자를 하는 게 된다면 어떤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렇죠. 제약이 있다. 한계가 있죠. 예, 주가에 좀 어떤 좀 성장성의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CGN이라든지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뭐 M&A를 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분자 진단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뭐 감기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이 분자 진단에 대한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높은 수익성을 이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확장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이제 좀 다시 재평가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관점이 아직은 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살짝 좀 테마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런 M&A라는 이런 사업 다각화가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SD 바이오센서 그다음에 이제 뭐 CGN, 랩시노믹스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지금 상당히 안정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테마주로서의 어떤 움직임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좀 색깔이 좀 많이 빠지고 좀 진정한 어떤 종목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살짝 좀 그럼 지금의 움직임보다는 좀 후에 좀 한 발 물러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좀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단키트 관련 이제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M&A를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야기 듣고 실제로 그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도 네.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것까지 인수했어? 라고 할 네.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뭔가 효과나 이런 실적에 반영되는 이 성과들이 보이겠죠. 그런 종목도 네.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다각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증설을 한다던가 네. 뭐 이렇게 퍼가 좀 붙는 걸 보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약은 아니고 헬스케어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서 좀 다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의 플러스 어떤 이런 좀 신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좀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가 아니라 진정한 인지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으로 네. 볼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주들이 앞으로 어떤 또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진단키트 주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윤여미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요일 날 또 미리 나오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